이제 손학규 대표님 모시고 신년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국민의 뜻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이 머리 숙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진지한 자기성찰의 극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서로의 탓을 미루며 서로의 탓으로 미루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를 외쳐야 합니다. 서로가 탓을 돌려서도 안 되지만 지난 일을 무조건 덮고 단 한만 외치는 것 또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혁신과 쇄신이 계파 간 싸움의 구호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 정체성과 선명성이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주도권 쟁투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부터 찾고 민생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성원과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많은 국민이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수위 출범 과정에서 보인 여러 가지 모습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이후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파직했고 이 추운 찬바람에 철탑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집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구색으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현재와 미래 결국은 우리의 몫입니다. 정권교체 실패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잘잘못도 모두 우리가 소화하고 책임져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정권교체 실패에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우리의 의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희망을 갖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는 사회,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걱정이 없는 사회, 병원 걱정 없고 노후가 편안한 사회, 이제 먼 나라의 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아마도 너무 일찍 내놓고 오늘 당장 실현하기에는 너무 이른 미래 가치인지 모릅니다. 또 내용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설익은 구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하루 일을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사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에 대한 꿈은 이제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다음 정권교체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몸을 낮추어 우리 자신을 반성할 때입니다. 오히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해주기를 축원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시기 위해서 장례로 오시는 하마드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또 공부하러 가신다니까
그동안 배운 것도 충분한데 이번에는 혹시 너희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는 비결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5년 후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년 한해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분명히 박근혜가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죠? 네, 손학규입니다. 네. 그런데 독일에서 아마 맛있는 맥주와 소세지 안주를 드시면서 좋은 구상, 제가 네이밍한 것은 베를린 구상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몇 달 후에 함께 다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